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비트비에 앉은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씩 대통령 당선 두 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월 220, 노인수당 70만 원을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2억 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 후보가 당선되면 2년 안에 1억씩을 제공하겠다. 에? 두 달간에? 두 달간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18세부터 100세까지가 4,200만인데 그거 따져보니까 4,200조가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아니 우리 계산서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시간 있으면 그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허경영 대통령에 대해서 1억 준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양적 완화해서 우리의 파이를 키우면 됩니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은 다 없애며 지자체 의원들도 월급을 없애겠습니다. 이래서 국가 예산을 70% 줄이겠습니다. 정권 교체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20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개월 안에 탄핵할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나는 4개월 후에 또 대통령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당선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이거는 기업과 국가가 책임집니다. 의료보험도 우리 중 면제됩니다. 30세까지 청년들은 안경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는 생일 축하 선물, 금일봉과 대통령의 축하 생일 축하 카드와 대통령의 격려 편지가 들은 생일 케이크와 30살이 넘은 사람들은 생일 떡을 줍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은 다 없애며 지자체 의원들도 월급을 없애겠습니다. 이래서 국가 예산을 70% 줄이겠습니다.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이 52초 더 남았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에게 월급 안 받는 대통령. 청와대 음식값 제 돈 냅니다. 방값 제 돈 냅니다. 국가의 돈은 전혀 쓰지 않겠습니다. 2022년에는 21년에는 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42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통령 되면은 5년 이내에 국민소득 10만 불 세계 1위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습니다. 유엔 본부를 30년 전에 제가 공약을 할 때 제 공약은 지적재산권 특허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본부를 이전하겠다고 자꾸 여러 사람들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허경영 후보를 언론에서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행포입니다.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언론,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 후보 군소부 토론회 저를 내보냅니까?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그러나 3월 9일은 돈으로부터 인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기호 6번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토론의 주제는 국정 전반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공약입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저는 국가혁명당 기호 6번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MBC는 지난 몇 달 동안 허경영을 한 번도 보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1시에 군소 후보 토론이라고 여기 넣어주고 저는 대통령 예비후보 시절 두 달 전에 이미 5.7%, 5.6%에 도달했던 사람으로 언론에 새 삼자구도 하면서 오르내린 사람입니다. 저를 제가 5%가 넘자 갑자기 허경영 후보를 언론에서 배제하고 여론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 행포입니다. 어떻게 국가헌법기관이 언론, 민간 언론사에서 여론조사에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하게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대통령 후보 군소부 토론회 저를 내보냅니까? 정말 대한민국 같은 이런 나라에 내 대통령으로 나왔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자, 여덟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공약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시작하시죠. 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입니다. 빚더미의 안전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을 18세 이상 1억씩 대통령 당선 두 달 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들이 2천조의 가계부채를 갚음으로써 연간 100조나 되는 은행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본 이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의 피해 임대료 종업원 월급 100%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평생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이고 610조의 국가 예산의 70%를 절약해서 국민들에게 매월 150만 원씩 돌려드리고 65세 이상은 월 220, 노인수당 70만 원을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후 어른 나이 많은 분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입니다.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2억 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출산하면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10살 때까지 월 100만 원, 육아수당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드리느냐? 이 돈을 드리지 않으면 말로만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 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데 국민들은 형편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가 부채는 40%밖에 안 되는데 OECD 국가 중에 가계 부채는 2000조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저는 반드시 해결할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보좌관은 다 없애며 지자체 의원들도 월급을 없애겠습니다. 이래서 국가 예산을 70% 줄이겠습니다. 저출산에 45조씩 들어가는 저출산 예산 없애겠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써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출산하는 여성에게 5천만 원씩 주고 1억 6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릅니다. 저출산 예산, 국방 예산 50조와 맞먹습니다. 그런 돈 어디다 씁니까?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출산은 적습니다. 예산은 제일 많이 씁니다. 남녀 여가부 예산, 남녀 성인지 예산 32조 없애겠습니다. 남녀는 평등합니다, 원래. 그런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국가 예산 70% 낭비하고 지자체 들어가는 1조 6천억 낭비 줄이고 국회의원들 월급 등 기타 1조 5천억 매년 들어가는 거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국가 예산을 70% 줄여서 국민들 호주머니에 매월 150만 원씩 노인들은 매월 220만 원씩 이렇게 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일자리에 갈 때 대한민국 국민의 80% 근로자의 80%가 월급을 받으면 그 다음 날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주택을 마련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국민들이 말로 정치 잘하겠다, 여야 정권 교체 전부 사기입니다. 정권 교체하면은 윤석열 후보는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20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개월 안에 탄핵할 것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나는 4개월 후에 또 대통령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번에 당선되는 게 좋겠습니다. 당선돼서 반드시 이 공약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수 있는 시간이 52초 더 남았습니다.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저에게 준 50년 된 협대입니다. 영상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이걸 내가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박 대통령이 준 지봉입니다. 새 지봉이 나오고 나서 이걸 저한테 줬죠? 이거 백금입니다. 대통령 마크가 있고 1975년 5월 20일입니다. 날짜는. 왜 이걸 줬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4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을 만들었는데 여야 후보가 내 공약을 도둑질하고 저를 테레비에 못 나오게 하는 이유는 짝퉁이 원조가 나타나면 겁이 나는 거겠죠. 이번 언론 탄압 너무 심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후보자 공약 발표 이번에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작하시죠. 유엔본부를 30년 전에 제가 공약을 할 때 제 공약은 지적자산권 특허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본부를 이전하겠다고 자꾸 여러 사람들이 모방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가부 폐지도 제가 옛날에 생기자마자 주장하고 그걸 결혼부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 또 여성들의 결혼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나서야겠다. 3억씩 줘야 된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습니다. 통일부 폐지도 제가 주장했던 건데 취업부로 바꿨습니다. 징병제, 모병제로 바꾸는 것도 제가 주장한 건데 특허를 냈는데 그것을 또 여러 후보들이 지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군인들 월급 200만 원씩 주겠다는 것도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수능 폐지, 중고등학교 때 한과목만 시험을 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그 총 모의고사 점수가 대학 진학에 필요합니다.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그리고 모든 의료보험, 이거는 기업과 국가가 책임집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은 개인 중산층까지는 내질 않습니다. 의료보험도 우리 중 면제됩니다. 또 반려동물 무료진료카드, 반려동물은 전부 무료진료 할 수 있도록 카드를 줍니다. 독신들이 또 청년들이 반려동물 진료에 애로가 많습니다. 안경 무료카드를 지급합니다. 30세까지 청년들은 안경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눈이 나빠지지 않도록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갑건세 등은 면제 또는 중산재까지는 폐지됩니다. 월급을 받을 때 공제되는 것은 중산재까지는 없습니다. 전혀 세금 공제가 먼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폐지됩니다. 그리고 생일 때는 생일 축하 선물, 금일봉과 대통령의 축하 생일 축하 카드와 대통령의 격려 편지가 들은 생일 케이크와 서른 살이 넘은 사람들은 생일 떡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독신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33가지 공약을 쭉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 2019년, 2020년, 2020년까지 코로나 전국에 2년 동안 낸 세금이 74억 8,600만 원입니다. 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가, 법인세가. 법인은 제 개인이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에는 세금이 42억이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21년에는 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42억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라를 대통령 되면은 5년 이내에 국민소득 10만 불, 세계 1위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재주가 있습니다. 이런 난세에는 저런 여야 후보와 같은 남의 내 공약이나 모방하는 그런 후보들이 나라 못 바꿨습니다. 절대적으로 못 바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정권교체니 무슨 사표 심리니 이런 거
절대 쏘고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면 4억이 나옵니다. 1억씩. 18세 이상 자녀 둘인 사람은 4억이 나와요. 또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동안 코로나 시작서부터 지금까지의 부채, 임대료 밀린 거, 급료 다 해결해 줍니다. 충분히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러지 않고 우리의 자영업자가 다시 소생한다?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강력한 지도자, 예정된 지도자, 30년, 40년간 준비한 대통령 후보 허경영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꿔서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1등으로 붙어서 국민 여러분에게 월급 안 받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400조 들어 400억 들어가는 판공비 제 돈 쓸 겁니다. 청와대 음식값 제 돈 냅니다. 방값 제 돈 냅니다. 국가의 돈은 전혀 쓰지 않겠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이번에 우리가 뽑아서 월급 안 받는 대통령, 월급 안 받는 국회의원,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좀 살고 돈 걱정 안 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들의 공약 발표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못다 하신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은 점 있으실 텐데요.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말씀하시죠. 저를 여론조사에 넣어주지 않으니까 시사링크 TV에서 여론조사했는데 며칠 전에 29%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소 후보 토론회 저를 나오게 해서 참 유감입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김재현 후보님의 말씀에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날입니다. 그러나 3월 9일은 돈으로부터 인생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입니다. 허경영 대통령에 대해서 1억 준다니까 여러분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양적 완화해서 우리의 파이를 키우면 됩니다.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가계부채 2천조 갚으면 연간 100조 이자가 안 나갑니다. 3월 9일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여야 후보들 범죄자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분간이 안 됐습니다. 분별이 안 됐습니다. 판단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돼가지고 사표니 뭐니 당신들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보당 김재현 후보님의 그 말씀대로 정말 이 나라는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제 주장이 옳다고 해서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이번에 바꿔야 됩니다. 이게 검찰 수사를 하니까 국회에서 특검을 하겠다. 이래가 피해가더니 1억 대통령 선거에 여야 후보가 다 나왔어요. 이런 사람 뽑아서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현명한 3월 9일 돈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억 좀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